Hello and welcome to The Interview. I'm your host, Park Sung-hee. Many architects believe architecture is a part of our lives, a place where we can rest and have dreams for the future. It is my pleasure to welcome Mr. Im Jin-woo, the CEO of Cheongim Architecture. Architecture is about understanding lives, and there is one company which has placed value in public contributions through architecture. It is Cheongim Architecture, which leads the Korean architectural industry and is gaining recognition as an internationally prominent architecture firm. In the center, there is Im Jin-woo, the CEO of Cheongim Architecture, who is preparing for the next 100 years of the company. He is a central architect who believes architecture is a part of our lives. The firm presented a new paradigm into the architectural industry and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rchitectural culture. Cheongim Architecture and CEO Im Jin-woo dream of leading the company for a century. Let's see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architect Im Jin-woo and learn about the social role of architects on this edition of The Interview.오늘의 주인공, 정림 건축의 임진우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림 건축이 올해 50주년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960년대에 창립이 됐다는 정확히 건데요. 정확히 67년도에 창립이었죠. 그 당시에 네. 우리나라 건축 업계가 어땠는지 참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떤 비전을 갖고 출발을 하셨는지요? 네, 정림 건축 두 분 회장님이 이 설립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당시는 건축 문화의 어떤 그런 그 측정도 안 됐을 뿐더러 건축 문화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아 있을 때고 네. 건축이 그냥 건축, 건물을 짓는 것이 이걸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시기였죠. 아무래도 그랬는데 정림 건축 또 기타 여러 그런 공간이라든지 여러 그런 건축 회사들이 그때 좀 시작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건축 문화를 좀 더 선도해가는 그런 업체로 만들어지고 그런 업체에서 나오는 건축물을 통해서 점점 건축 문화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정림도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몇 명 사무실. 회장님은 그걸 학구방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네. 비가 새기도 하고 네. 연탄난로를 가는 그 연탄을 갈기도 하고 그런 공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50년이 된 지금에는 정림 건축 이렇게 많은 또 7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이런 회사로 커졌습니다. 네. 네. 소박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네. 만든 작품이 어떤 거였나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두 분 회장님이 다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교회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역사를 들어보니까 후암교회, 예, 노량진에 있는 노량진교회 이런 그 교회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공간도 또 그 모교에 이렇게 네. 하시고 그러다가 정림 건축을 한 걸음 뛰어오르게 한 프로젝트가 외환은행입니다. 네. 외환은행을 하면서 갑자기 인원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건축뿐 아니라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부조 이렇게 협력 분야를 다 인하우스에 다 끌어모아서 네. 토탈 디자인을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또 지금은 또 IMF 맞고 나서 다 그런 그 협력 분야를 다 아웃소싱을 저희들 했지만 그 당시에는 두 분 회장이 꾸셨던 부분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비전을 갖고 시작하셨다는 네. 생각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정림 건축이 이제 50주년이 됐네요. 네, 네. 정림은 국내에서 가장 수상 실적이 많은 건축 회사로도 유명한데요. 네, 지금은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건축 회사로도 네. 발돋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세계 100대 건축회사 중에서 16위를 네. 기록하셨어요.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영국의 건축 전문지 월드 아키텍처지에서 매년 그걸 순위를 조사합니다. 네. 근데 정림 건축이 그동안은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1위까지는 못 갔었었죠. 그동안에. 그런데 올해 50년 중에서 정말 큰 선물인 것처럼 1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세계 16위 국내 1위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는 감회도 새롭고 정말 이제 50년을 다시 리셋하고 이제 100년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지만
사실 그런 소식을 접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일본에는 100년을 넘는 석유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100년을 넘는 설계 회사로서 발돋움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우리는 감히 예. 국내 최고의 건축회사로 임을 자부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리더의 어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국내 최고의 건축사, 건축회사라는 예. 자부심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50년 동안의 경험, 또 실적, 또 고객과의 관계 이런 게 이제 뭐 쌓여져 있어서 그런 knowledge basement 되는 시스템이 받쳐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회사는 원래부터 팀워크로 일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런 가치와 철학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고 아마도 정님이 건축계 리딩 컴퍼니라는 얘기는 저희뿐 아니라 건축계에서도 자타공인 해주시는 예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팀워크인 비전에는 자부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반세기 동안 건축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속 제시해온 네. 이야기 화면 네.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5 decades, Jongnim Architectur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rchitecture culture. This firm has constructed public buildings forming the nation's culture and history. Jongnim has been making new creations concerning a spatial environment and has suggested a new lifestyle for everyone through their architectural structures. In addition, Jongnim has thought of a healing environment when it works on hospital construction. This firm has marked a new era in the construction of hospitals in Korea.일반 사람들이 활용하는 건축은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 활용해요. 근데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의 배려와 섬세한 그런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좀 편안해질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환자들을 위한 생각들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Jongnim Architecture is a prominent firm in Korean architecture. So how is it preparing for its 50th anniversary? 오늘 자리는 이름을 J100으로 지었는데 J100이라는 건 정림 100년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아젠다 모임이에요. 그래서 다 아젠다별로 각자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그 분과위원장들이 다 계세요. 오늘 제가 리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일할 회사를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제안도 하고 개선점도 찾아가고 그러는 과정입니다. Jongnim is famous for its lateral culture within the company. 우리 회사에 자랑할 만한 문화 중에 한 가지는 수평적 조직 문화입니다. 때로는 수평적 문화가 의사결정에 느리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내부의 공감대도 높고 저희가 집단 지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Jongnim Architecture creates a healthy environment and has a mission to form a happy world for everyone to live in. And Jongnim will continue to challenge itself for the next 100 years. 네, 대표님, 건축은 네. 한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주는 네. 소중한 문화유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이제 지으신 많은 박물관들, 네. 또 공항, 네. 병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유산에 포함된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특히 그 박물관을 지으실 때는 어떤 점을 그 중시하시면서 설계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해외여행 가더라도 그죠? 박물관을 많이 가게 되고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재 또 문화를 보려면 꼭 건축을 보게 돼 있는 네. 거랑 같은 위치인데요. 박물관을 설계를 하려면 일단은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건축이 주인공이 아니라 거기 걸리는 전시물이 주인공이고요. 또 관람객이 주인공이세요. 방문객들로 하여금 전시물에 대한 이해와 그런 지식을 얻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자꾸 멋을 내게 시작하면 그런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림 건축에서 한 작품들은 주로 박물관 건축에 있어서는 철저히 우리는 건축은 배경이 되자
전시물이 주인공이고 관람객들이 주인공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인천공항은요, 네. 아주 아름답고 편리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예, 공항으로 꼽힙니다. 예,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여행 갈 때마다. 그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는 너무나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서 네. 국내 여러 회사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했어요. 근데 네. 정리건축의 리딩 그 아키텍트를 했고요. 김정철, 김정식 회장님 두 분 중에 동생분이신 김정식 회장님이 그 프로젝트 리딩하면서 인천공항은 지역성, 그러니까 특히나 인천에 대한 지역성과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상징성을 굉장히 그 높게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셨던 것 같고요. 인천에 가면 배가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네. 도치 있고요. 네. 거기에 이렇게 이제 도세는 그 바람에 다수를 달고 다니지만 그런 그 마스트가 쭉 서 있는 모양, 그 다음에 커브가 지붕이 커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파도의 물결 이런 것들을 형상화했고요. 그리고 주로 천정은 굉장히 노출된 천정이 많습니다. 그건 구조미를 그대로 드러냈는데 우리나라의 건축 전통 건축 보면 석가래의 구조미가 그대로 노출된 거랑 같은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기둥이 열주가 쭉 서 있죠. 기둥 색깔도 굉장히 좀 붉은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이런 의미도 다 한국 건축 전통 건축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열주, 기둥의 노출, 구조미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약간의 그걸 직설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의 은유적인 표현을 했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인천의 지역성과 예. 한국의 상징성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공항이군요. 예. 그리고 동선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네. 누구든지 그 편리하게 그리고 굉장히 속도 있게 그 입국과 출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되살리는 건축이라고 그러죠. 리모델링도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리모델링 건축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가장 기억에 남는 리모델링 리모델링 프로젝트들요.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요 앞에 있는 삼양사도 저희가 처음에 건물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지었다가 네. 네. 그걸 다시 싹 리모델링할 때 또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얼굴도 완전히 바꿨을 뿐더러 성능 개선을 다 했죠. 네. 리모델링은 이제 구조를 남겨놓고 많은 성능 위주로 많이 바꾸든 외피도 거의 바꿉니다. 네. 삼양사 프로젝트가 기억이 나고요. 상공회의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역시 정립해서 원설계를 했고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더 증설해갖고 아예 얼굴까지 다 바꿔줬죠. 그래서 지금의 상공회의소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고객들이 정립의 일을 맡겼다가 정립의 신뢰를 갖고 다시 우리 건물 리모델링할 시점에 벌써 한 시점으로 보면 30년 이상의 그 텀이 생기죠. 그 시기를 보낸 다음에 다시 정님의 리모델링 설계를 맡겨서 신뢰를 한다는 거겠죠. 네, 그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또 우리가 설계 안 했지만 그 국립역사박물관 같은 빌딩은 저희들이 이번에 리모델링 설계를 해서 대한민국 역사의 근대사를 조명하는 그런 역사의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현대해상 광화문 사옥 같은 경우도 그냥 아주 보편적인 타일 건물이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주 페이스오프를 아주 세련되게 해줘서 아주 건축주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앞으로. 아무래도 이 시장은 네. 이제는 건물을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그런 그 낭비적인 요소보다는 자꾸 고쳐 쓰고 이렇게 성능이 좀 안 좋은 거를 다시 개선해서 쓰는 네. 재생의 의미가 훨씬 더 건축적으로는 또 지구 환경적으로도 좋은 맞습니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리모델링 경향은 어떤가요?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많이 도입합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축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이슈가 많아서 예를 들면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패시브하고 액티브가 있거든요. 이 패시브 시스템은 자연 환기만 잘해도 또 그늘, 일사 이런 조절만 잘해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에너지를 덜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액티브라는 거는 이제 그런 그 태양열이나 지열 이런 걸 활용해서 시스템을 넣어서 예, 에너지를 덜 쓰는 거죠. 그래서 태양열은 늘 자연 광이니까 또 바람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런 거 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오래 쓰고 또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 그런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그러는데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전 생애의 비용이 있습니다. 네. 그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죠. 네. 예. 건축가 임진우에 네. 관한 이야기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 네.
Prior to being a CEO, Im Jin-woo is an architect. During his 30 years at Cheongnim Architecture, he has reacted to the changes in time and has continuously pondered in depth about architecture. 제가 임진우님을 처음 뵌 지 벌써 13년 정도가 되가는 것 같아요.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그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임진우님의 선견 지명은 정님이 사회와 소통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e believes foresightedness comes from flexible thinking. So where does Im Jin-woo's flexible thinking sprout out from? 머리도 뭐 리셋할 겸 해서 가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특히 우풍경 같은 경우는 정림거추 옥상에 가면 그냥 그 낙산 이화마을 쪽에 풍경으로 쫙 그 병풍처럼 이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풍경들이 그냥 늘 우리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풍경들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그릴 때가 많고 이 기록을 하면 아무래도 그 도시를 바라보는 미적 감각, 시각, 기록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남길 수 있고 또 일종의 도시를 생각하는 또 디테일을 그림으로서 그 디테일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증대된다고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He's famous for making sketches of the landscape of Seoul and presenting them to everyone through exhibitions. Im Jin-woo shows analog sentiments through his pieces, and he dreams of creating architecture which interacts with the public. Then, what does he think is good architecture? 사람들이 가끔 어떤 게 좋은 건축이냐, 판별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창의성, 작가성, 시대 정신성 뭐 이런 것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 건축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또 메시지만 가지면 안 되죠, 당연히. 건축이라는 게 당연히 한 목적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건축의 용도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또 공사비, 뭐 이런 기능, 용도 이런 거에 잘 맞아야지 이게 건강한 건축이 되지 이런 조형성만 뛰어나다고 해서 또는 공간만 멋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얘기하면 그 장소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건축은 왜냐하면 그 역사와 땅과 장소와 그 장소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건축가들은 늘 새로운 일에 열정적으로 또 새롭게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그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축 좋은 건축을 판별하는 방식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네. We hope to enjoy Im Jin-woo's good architecture through Cheongnim Architecture in the future. 네, CEO 이전에 네. 건축가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건축의 길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원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또 우리 그 작은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손 위에 형님도 그렇고 다 화가세요. 아, 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그림을 봐왔고 또 그림을 형하고 우리 경쟁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꼭 미대를 가서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형이 먼저 미술을 전공해 버렸어요. 그래서 형님이 미술 말고 다른 거 좀 해라. 그래서 고민하는데 이 건축이 보니까 그림도 많이 필요한 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쪽에 가서 한번 이 그림과 이 건축을 한번 접목시켜 보자 그랬는데 사실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까 지금은 건축과하고 건축공학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건축공학과만 있었거든요. 공학과를 들어가 보니까 이쪽에서는 제가 어려워하는 수학 뭐 구조 계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항목이. 근데 저는 그쪽이 조금 재능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죠. 그렇지만 이제 건축이라는 게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사고해야 되고 건축을 또 디자인을 하려면 굉장히 예술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쪽에는 굉장히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제 재능이 그쪽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정말 건축에 있어서 학생 때는 교수님들한테 인정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내가 건축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라고 교만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정말 날구기는 이 선배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겸손하게 좀 마음 먹고 그때부터 건축을 계속 정진하게 됐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건축가 임진우의 손을 네. 거쳐간 네.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이 있나요? 아, 봉원교회라는 교회,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정림건축의 임직원들도 그 교회 존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에 정림에 와서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같이 한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는 아주 뭐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고급스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박하고 돈도 적게 드렸지만 그 동네에서 그냥 그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 그런 공간감, 저런 조형 언어 이런 것들이 잘 그 투영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추구하는 건축은 정님이 추구해온 건축과 궤를 네, 네. 같이 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일터에서 일을 하신 건데요. 그렇죠. 그 건축가로서 추구하신 건축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초창기에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공간이나 또 형태를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쁜 집, 멋있는 집, 공간도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집착하다가 점점 건축 그 사고가 바뀌고 잘 경험을 쌓으면서는 좀 더 철학적으로 건강한 건축에 아, 네. 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건축,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건축, 사람의 삶을 진보하게 만드는 건축,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좀 더 사회에 기여하는 건축,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건축, 공공성을 더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을 통해서 삶의 질이 훨씬 더 확장되면서 예전에는 건축을 이용하는 유저한테 집중을 했지만 지금은 건축 위에 많은 이 결국 사회적인 이게 도구고 네. 공적인 그 그릇이거든요. 네. 이런 의미의 확장된 개념을 최근에는 많이 갖고 있죠. 네. 올해 활동이 궁금합니다. 예. 해외 활동도 계획하고 계시죠? 네. 몇 년 전부터 저희는 그 심양에 지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 또 하나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교두보로 해서 중국 시장과 또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동 아시아 쪽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담당하고 중남미 쪽에서도 저희 CM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뭐 페루나 뭐 이런 몇 개국이 있죠 그쪽에 그런 그 나라의 그 병원을 짓거나 보건소를 짓는 프로젝트에 저희 CM이 나가서 코이카에서 발주된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기업에 걸맞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 글로벌하게 가야겠죠. 예. 네. 5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네. 또 50년, 100년을 네. 바라보고 계신데요. 네. 어떤 도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좀 더 100년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한 해로 삼아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림회의가 있습니다. 정림위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래서 행동의 규범과 원칙을 저희들이 서로 약속을 정했어요. 또 하나는 신인사 제도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채용하고 또 육성하고 평가하고 보상하는 이 전 과정을 저희들이 가치관 중심 또 건전한 성과주의 역량 중심 이런 쪽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J100이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정림건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 예를 들면 디자인, 기술, 마케팅, 뭐 기타 프로젝트 운영, 복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을 헤드인 저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림의 많은 그 인재들이 같이 모여서 분과위원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토론을 하고 자발적으로 과정을 만들고 결과를 내서 그걸 모아서 같이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같이 만들면 참여율도 높아지고 그런 방식으로 저는 또 좋은 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정림을 훨씬 더 디벨롭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림회의, 시인사제도, J100 요 세 가지가 정림 미래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자 네. 50주년 준비되는 단계입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예. 네. 여튼 인어뷰의 공식 질문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는 건축의 길을 걷고 싶은 젊은이들 네.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젊은이들이 네. 많을 예.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지혜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뭐 대학교 특강이든 젊은이들하고 이런 그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위축돼 있고 꿈을 많이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래의 절망을 갖는 거는 젊은이의 특권인지 모르지만 저도 저 역시 비슷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붙잡으면 너만 힘든 거 아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꿈을 꾸는 자들한테는 그런 그 장애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정말 하고 싶은 게 건축이고 뭐 일생을 두 번 경험할 수 없듯이 자기 젊은 날에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졌다. 그런 꿈을 가졌다 그러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들한테 좋은 환경과 공간과 건축을 제공하는 그런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펼치는 게 꿈이라면은 정말 도전해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인터뷰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삶을 이해하는 건축, 네. 또 건축이 갖고 있는 문화의 힘, 네. 건축가들의 사회적 책임,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